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은 오늘 이 세 사람 얼굴이 나왔더군요. 이번 강남 사건,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주범을 인 이경우 씨입니다. 36세네요. 그 중간에 이제 실행하신 두 분인데 황대한 씨, 연지호 씨, 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좀 젊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뭐 그런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참 엄격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것도 그런 저 위원회에서 이제 의논을 거친 다음에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야, 이 뭐 이 친구들 참, 응?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응?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넓지 않은 세상에서 곳곳에 CCTV가 있는 것이고, 신원조회가 되면 즉각 누군지를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범죄를 하면 다 그냥 신세를 종친 것을 다 알 건데, 무슨 여러분들 그런 만용을 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이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여러분들 공개가 됐네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36세 된 이경우 씨가 두 사람에게 그런 것을 지시하고 또 도구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뭐 이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딴 건 아니고, 뭐 젊은 날에는 이제 워낙 살기가 바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생기면서 이제 손자도 생기고 손녀도 생기고 하니까, 사람 한 명이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손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건실하게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 보면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을 전체가 키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 우리도 비슷한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 생명을 받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염두에 둘 수가 있으면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삶의 방식이나 태도에 한 번 더 자신을 추스릴 수가 있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드리지만 이 젊은 분들의 얼굴을 보고 이분들이 다 부모가, 예? 부모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친인척들의 많은 손과 발의 이름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참 해서 안 되는 그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생각이 깊다고 하면은 주변을 둘러보면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착실하게
근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겁니다. 그죠? 개인이 선택하고 가끔가다 신문에 이름들 도배를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습관 속 약품이나 이런 것을 취해가지고 또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면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좀 착실할 수가 있는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만큼 됐지만 일어서는 과정에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손을 잡지 않을 건데 또 이 사건의 정점에는 또 40대 부부가 범죄를 교사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인데 강남 배우의 의심 부부 예, 뭐 교사범으로 이렇게 또 걸려든 모양이죠.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